네,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전쟁 공포에 지금 휩싸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하락한 종목들이 워낙 많지만 5개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해 볼까요? 아, 네.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는 에코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대외 변수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과 함께 어제 오늘 좀 이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우선 에코 마케팅의 최근에 상승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즉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44억을 기록을 하면서 기존 시장 컨센서스를 약한30% 가까이 상회하는 그러한 좀 실적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었던 이 안다르의 빠른 정상화로 인해서 이러한 실적이 회복됐다라는 점은 역시나 좀 일회성인 이런 실적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향후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좀 개선이 될수 있는, 즉 이제 올해 2022년에도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개선 방향으로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반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부진했었던 이러한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활동이 이제 활발히 좀 나서면서 이익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안다르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러한 기업들의 광고라든지 이러한 또 소비재 이러한 또 내수 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머지않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에코 마케팅의 그 투자 전담 법인이라고 할수 있는 에코 투자 파트너스의 그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이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리티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 외에도 좀 다양하게 이러한 또 투자 전담 법인을 통해서 지분 투자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이런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추가적인 이런 성장 동력도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다르가 레깅스 그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브랜드. 그리고 에코 마케팅이 뭐또 주당 110원이요. 이 현금 배당도 결정했더군요. 근데 사실 뭐 배당은 110원이면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다 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그동안에 이제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2019년과 20년도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 여기에 뭐 안다르 같은 이러한 좀 고성장이 좀 나타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좀 보였다가 지난해 상당히 좀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고점이 33,000원대, 그러니까 2020년도에 고점이 33,000원대였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뭐 14,000원대까지 하락해서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50포인트, 즉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보니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에코 마케팅은 뭐 매수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분류하셨는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현재 17,15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1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외부 변수로 인한 단기적인 좀 조정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17,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좀 넓게 보시면서 올해 전반적인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면서 한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선까지 좀 넓게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 부근이라 할 수 있는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종목도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이런 의류 패션 쪽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코마케팅과 마찬가지로 4분기에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분기 실적을 좀 돌아보게 되면 지금 뭐 의류업계가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면화 가격이라든지 뭐 원자재 또 항공 물류 가격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이제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원재료비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수율 개선에 힘입어서 이러한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업체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공장들이 다 이제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셧다운 이슈라든지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산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게 되면 이러한 생산 차질 문제도 이제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여전히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향후 이제 폭발적인 이러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점에서 리오프닝 주로서는 역시나 의류주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역시나 대표적인 의류 국내 이제 OEM 업체인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높아졌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PR 약 한 9배 정도 수준, 지금 10배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긴축의 움직임과 함께 시장에서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앞서 에코마케팅도 그렇고요, 한세실업도 그렇고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을 우리가 이걸 기저효과로 봐야 될지 또는 뭐 지금 경기 회복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엇보다 어느 정도 이제 기저효과도 뭐 있고요.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이제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지금 영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네, 네. 좀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이러한 좀 영업 외적인 그런 요인들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된 그런 상황에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세실업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1,800원 선에 지금 3%대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1,9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 21,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금 차트 흐름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가격인 한 21,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한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 가격인 한 25,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지난 이제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두 개 이제 의류 업종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세방전지로 왔습니다.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납축전지 국내 시장 이제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위드 코로나 이제 전환과 함께 전방 시장 회복에 대한 뭐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특히나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뭐 주행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꾸준하게 이제 2, 3년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그러한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운행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본업 그 납축전지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 좀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작년에 이제 광주 공장을 이제 완공한 이러한 세방 그 리튬 배터리 광주 공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배터리팩 확대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세방 리튬 배터리 광주 공장을 작년 그 7월 정도에 완공을 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정비 부담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뭐 실적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인 이러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시나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지금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수출 비중이 이러한 높은 회사인데요. 네. 지금 현재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이 약 한 70% 정도 그리고 수준입니다. 최근처럼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역시나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이 작년 1분기에 1,100원 초반에서 지금 이제 거의 1,200원 정도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지금 원달러 상승 구간에서는 또 수출 기업들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세방전지 또한 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좀 이렇게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여력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매매 전략으로 좀 우리 마무리하시죠. 네, 세방전지 뭐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올해 이제 지난 이제 1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 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저가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만 보더라도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6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8만 원,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5만 7천 원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해주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